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59분을 5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첫 번째 시간을 녹화하고 바로 뒤를 이어서 또두 번째 녹화를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좀 자꾸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5시가 넘어서 지만원 박사의 두 번째 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만원 박사의 그 나무 일기를 보면은 1942년 출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시 대한민국의 평론가 횡성군 출신 인물, 칼럼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 한영고등학교 출신, 베트남 전쟁 군인, 인원무공훈장, 유사 역사학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 및 단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지만원 박사의 인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봅시다. 전 국방연구원 정책연구원 지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1942년 12월 27일, 80세, 이렇게 나와 있고, 42년생, 그렇게 나와 있고, 강원도 횡성군에서 출생했고, 본관은 충주지시. 현재 말이죠. 현재 있는 곳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기결수입니다. 2023년도 1월 16일부터 이제 그 형이 집행돼가지고, 2025년 1월 15일에 이제 형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2년을 지금 그 감옥살이를 하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국방연구원 정책연구원으로 있을 때가 1981년 12월 1일에서 1987년 1월 31일까지 이제 국방연구원 정책연구원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만 6년간 근무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읽어봅시다. 개요. 대한민국의 예비역, 육군 포병, 대령, 시스템 공학 박사, 극우 활동가이다. 2023년 1월 10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가 걸려가지고, 그 재판에서 이제 이 징역 2년의 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생애를 봅시다. 생애는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초기 생애를 봅시다. 1942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출생했고, 서울 한영고등학교를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졸업하여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인원무공훈장을 받았고, 1970년대 말미 해군 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응용수학,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부터 시스템 경영에 따른 군대 혁신을 연구했다고 한다. 귀국 후에는 국방연구원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고 나오는데, 양반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할때 내가 그 유튜브를 시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그 유튜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참 나와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 지만원 박사와 내가 참 동질, 지만원 박사와 내 이승열이가 동질감을 느끼는데, 어떤 면에서 동질감을 느끼느냐면은, 지만원 박사가 이 체구가 크질 않습니다. 키가 이제 작으신 분인데, 그 어느 날 이제 내가 지만원 박사 유튜브를 할때 내가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만원 박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때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 그 정인숙 사건 아시죠? 정인숙 사건이라고 뭐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뭐그 지만원 박사 얘기를 하는 시간이지, 정인숙 사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인숙의 여인의 정인숙 여인의 동생이 그 지만원 박사하고 같이 근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정인숙이 동생이 이제 병사로 이제 지만원 박사가 있는 부대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놈이 좀 그 근무가 태만하고 그래가지고 기합을 줬다는 겁니다. 기합을 줬더니만 이 정인숙이 동생이 뭐 상부에 어떻게 뭐 보고를 했는지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이 지만은 그때 소위 시절이었었는데 아주 그 여러 곳을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어떻게 해서 휴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돼서 귀국을 해가지고 중앙청에 뭐 정총리가 있는 데까지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만원 박사 그래요. 그때 베트남 전쟁 때 자기가 소위로 갔을 때는 그냥 바짝 마르게 눈만 반짝반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데다가 바짝 말랐으니까 체중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때 이 지만원 박사가 실토를 하더라고. 그때 자기가 48kg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몸무게 48kg가 나가는 사람이 눈만 바짝바짝 거렸다는 겁니다. 그 지만원 박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60kg 뭐 얼마 정도가 되나 봐요. 난 뭐 지금도 60kg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자 고향도 같은 강원도요. 내가 그 서중석 교수 얘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는 그 선생님들한테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은 게 여러분 지금 내 체격을 보십시오. 지금도 뭐 체격이 그렇게 우람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그 몸무게가 가벼웠거든요.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럼 몸무게가 왜 가벼운가? 첫째, 이 키가 작습니다. 사람이 키가 크고 체구가 커야 돼요. 체구 자체가 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산이 커야 골이 깊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산이 커야. 산이 높고 커야 골이 깊은 겁니다. 사람이 키가 크고 체격이 커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키가 작고 호리호리하고 말랐는데 무게가 나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가벼운 원인이 첫째는 키가 작고 팔다리가 가늘었어요. 내가. 팔다리가 가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키도 커야 되겠지만 이 팔다리가 굵어야 합니다. 이 씨름 선수들 보면 말이죠. 씨름 선수들이 원래 몸이 크겠지만 이 팔다리가 굵어요. 이 씨름 선수들 이 저 종아리를 보면요. 강호동이나 이만기 같은 사람들의 이 종아리를 보면 종아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팔다리가 굵어야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나는 키도 작지 팔다리가 가늘지 하니까 이제 몸무게가 가벼웠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왜 그걸 어떻게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학창 시절 경험에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을 경험해 봤을 테니까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해마다 그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게 아주 그 정기적으로 그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몸무게가 가볍구나. 그때 당시 뭐 나하고 동창생 애들도 숙성하는 애들은 뭐 맨 키가 커서 맨 뒤에 앉는 애들은 몸무게를 재면 뭐 거의 성인 몸무게 육박하리만큼 그렇게 무게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내가 참 건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야 약하다 약하다 그때서부터 이제 약하단 말이 이제 아주 내 이 꼬리표처럼 한평생을 붙었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 벌써 사람이 딱 보면은 무게가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이 뭐 단순히 이 지방만 많아가지고 몸무게가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권장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지방만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체격 자체가 커서 체격 자체가 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큰 사람이 들어오면요
벌써 그렇게 큰 사람이 옆에 와서 딱 앉으면 벌써 묵직해 보이죠.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만원 박사가 그 베트남 참전했을 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나하고 같은 강원도 출신이고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소위 때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을 때 그 소위 시절에 눈만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비쩍 마른 게 눈만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때 당시 몸무게 48kg가 나갔었다. 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동질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미 해군 대학원에서 시스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뭐 공부를 하다가 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무슨 참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는가. 참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는 꿈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뭐 막상 그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운이 없어 가지고 운이 없었는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 그 한직에 주로 있다가 그것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냥 일반 평범한 민간인 신분에 뭐 정 군사 평론가라는 그런 뭐 허울 좋은 그것만 붙이고 있다가 그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TK 인맥의 정치군인들이 군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고위 장교로 갈수록 능력과 실적보다는 출신과 인맥이 진급의 절대 기준이었던 시절에 그의 경력과 실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강원도 출신의 하노이도 아니었던 지만호는 자연스럽게 비주류로 물려났고 국방연구원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기 도입 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가 정치 군인들에게 찍혀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육사를 나왔고 또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미 해군 대학원의 국비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뭐 별을 장군을 꿈꾼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뭐 하나회도 있었고 하나회가 그 군을 군의 주류를 줄기를 형성하는 그런 시절이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장군은 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장에서 내가 뭐 큰 뭐 부사장이라든지 뭐 전무라든지 부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내가 해보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저게 배운 게 없어서 출세를 못한다. 배운 게 없어서 저게 간부가 못 된다고. 이렇게 자꾸 손꼬락질을 해요. 그러면은 배운 게 있다 해서 또 출세를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첫째는 기초가 있어야죠. 배운 게 있어야 학력이 기초적인 학력이 있어야 뭐 출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학력이 있다고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그 배운 게 없어서 출세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회의 이 사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 뭐 괜찮은 학과를 나온 사람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저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사회를 등지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게 없어서 출세를 못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꼭 배운 것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배운 것만 가지고 출세할 수가 없다면 뭘 가지고 출세하느냐. 참 순진하시네. 이 사회라는 건
그렇게 학력만 가지고 학력만 높다고 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뒷배경, 어? 뒷배경. 그 다음에 운 이런 것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뒷배경이라는 게 뭐냐? 지금 청탁을 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청탁을 하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뒷배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천만에 배경이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배경이라는 게 뭔가? 내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내가 그 전에 내가 이 고무공장 얘기를 수시로 꺼냅니다만은 고무공장 있을 때 나는 거기서도 아무런 직책도 못 가졌어요. 물론 내가 일도 잘 못했지만 아무런 직책도 못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대리네 주임이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임명이 돼가지고 간부 노릇하는 사람들 보니까 안동 권씨 안동 김씨 다 이래. 그러니까 안동자가 들어간 본을 가지고 있으면 대리가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총무부장이 누구냐면 총무부장이 이걸 인사조치를 하거든. 총무부장이 임명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출신이었으면 김씨인데 안동 김씨야. 안동 김씨가 돼가지고 같은 안동자가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등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동권씨, 안동김씨 이런 걸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첫째는 학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또 이 입맛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내 밑에 좀 부하로 임명할라 해도 뭔가 저 사람은 좀 이 성격이 까탈스럽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거기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구미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가 임명권자의 구미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인맥, 지연, 학연이 작용되는 겁니다. 지연. 아, 저 사람이 나고 같은 강원도 사람이 저 사람이 나고 같은 안동 사람이지? 그러면 안동고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상도나 전라도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인맥이 형성되기 쉬운데 이 강원도는 상당히 인구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뭐 강원도 사람이 나와서 크게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경상도나 전라도에 밀리는 겁니다. 강원도가. 그게 뭐냐면 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강원도 사람이 뭐 국회 부의장이나 뭐 제대로 해먹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제대로 해먹어본 그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이승만과 윤보선만 제외하면은 거의 이승만, 윤보선, 김대중 이 세 사람만 제외하면은 거의 다 경상도가 독식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상도가 거의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인맥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런 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니 저 배운 게 없어서 출세를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세 사람 A와 B는 서울대를 우수한 수 그러니까 A와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 세 사람 모두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그런데 A, B라는 사람은 출신이 강원도 아주 시골에서 아무 연고가 나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야. 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요 A, B라는 두 사람은. 그런데 나머지 C라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도 나의 그 의도를 잘 파괴해서 해나갈 사람이야. 그러면 그 C라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경이요 인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경과 인맥이 이 학교 졸업장보다 우선하는 게 배경과 인맥이에요. 그 다음에 학력을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력을 따져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저 산골짜기에서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배운 게 없어서 자연인으로 살아갑니까? 서울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을 배운 게 없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배운 게 없어서 출세 못한다고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너무나 사회를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지만원 씨도 뭐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충분히 뭐 참모총장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뭐 사단장이나 뭐 잘하면 군단장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별도 진급을 못했고 또 미 해군 대학을 다녀와서도 뭐 이렇다하게 그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뭐 한자리 해먹질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87년 대령으로 전역고 군사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는 장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회의 청산과 군개혁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특히 1991년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1992년 군축시대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등의 저서를 통해서 한국군 내부의 팽배에 있던 비효율적 현상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경영에 따른 군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비록 군인 출신일지라도 민간인 군사 전문가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는 군사평론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스포라이트를 받고 그랬었는데 뭐 역대 정권에서 뭐 국회의원 자리도 못 해먹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그래서 그 미 해군 대학원에서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인 그 지만원 박사가 뭐 이렇다게 그 출세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출세를 못했다고 해서 아 저게 배운 게 없어서 출세를 못했구만 이렇게 남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배운 게 없다고 남을 이렇게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것은 배운 게 있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배운 거라는 거는 출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다 이런 얘기죠. 출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는데 그것뿐이에요. 배웠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까 긴 시간을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는 인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연, 첫째는 학연, 두 번째는 지연, 세 번째는 배경, 네 번째 가서 학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걸 따져봐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온건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진보 성향 월간지 말과도 인터뷰하고 한겨레에도 거리낌 없이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렇게 이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군사 평론으로 이제 그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말. 근데 이게 그 좌파 좌파 그 잡지였댔습니다. 말이란 게 좌파 월간지였습니다. 이게 좌파 월간지와도 인터뷰를 하고 한겨레도 좌파 언론이죠. 이렇게 좌파 언론에도 거리낌 없이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지만원 박사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아주 나중에는 그 완전히 그 아주 그
극우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뀐 것이죠. 당시 지만호는 평화협상과 유엔 통제에 의한 남북 간의 상호 군축이나 북한 체제 보장 및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등 대단히 진보적인 대북 안보 노선을 주장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만원 박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극우적인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지만원 박사가 초기에는 평화협상과 북한과 이제 평화협상, 유엔 통제에 의한 남북 간의 상호 군축, 북한 체제 보장 및 종전선언까지 주장하는 이런 좌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거죠. 특히 법률적 남북통일 말고 미국 캐나다 모델처럼 이국가 경제 공동체 형태로 가자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통일 공약 실천 가능한 겁니까? 그러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남과 북이 뭐 법률적으로 통일된다 이거 말고도 그냥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면서 경제만 이렇게 남과 북이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그 이 지만호 박사가 주장했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지만호 박사가 초기에는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대중이 14대 대선 낙선 후 1994년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창립하자 한동안 김대중의 대외 활동을 수행했다. 김대중은 이때 온건 보수 성향의 군인, 관료, 기업인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군인 출신의 임동원, 천용택,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경력의 엄삼탁, 쌍용그룹 그룹 전무이사 정세균 등이 그들로서 지만원도 이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특히 공개 활동에는 이때 영입한 보수파 인사들을 자신의 좌우에 세워서 카메라에 함께 잡히도록 하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사용했다. 그래서 내가 좀 뭐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밑바닥 국민층에서는 그 김대중 씨를 어떻게 봤냐면은 그 색깔이 붉고 그다음에 그 과격하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거를 밑바닥 국민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빨갱이스럽고 색깔이 붉고 과격하다 이런 그 그런 선입견을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적 성품이 부드럽고 온건파인 그런 군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했다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도 얼마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곁을 떠났다. 지만원 본인은 극우 인사가 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햇볕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측근들 사이 권력 암투에서 밀려났다는 설. 두 번째는 199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떠났다는 설. 셋째는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리당했다는 설이다. 사생활에 관한 루머는 오랜 시간 지만원을 괴롭혔고 후술할 조갑제와의 갈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갑제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조갑제와의 이제 갈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조갑제라는 사람도 언젠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몰아치던 시기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 빼고 모두 빨갱이라는 포수를 내뿜는 완벽한 극우 인사로 흑화한다. 그 사람이 이제 180도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 그 이 지만원 씨가 하는 유튜브를 내가 구독을 하고 시청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만원 씨가 하는 유튜브를 구독을 해보면은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역겨우냐면은 아주 빨갱이란 단어를 많이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빨갱이란 말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역겨움이 안 들겠죠. 그런데 지만원 씨는 이 유튜브 하는 내내 계속 훅딱 계속 이 빨갱이란 용어를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빨갱이, 좀 삐딱하면 빨갱이. 하여튼 이 빨갱이란 단어를 늘 이렇게 입에 올리고 있었단 얘기죠. 그와 오랫동안 알아온 시사 IN 정의상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199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김대중에게 유화적인 평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1999년 즈음에는 숨겨진 북한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시 보트 피플이 되기 위해 본인이 서해 탈출용비를 준비할 것이고 빨갱이 DJ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지만원 씨를 취재해온 그 기자가 지만원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9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이 김대중에게 좋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대중이한테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 1999년 접어들어서는 갑자기 이 김대중을 증오하는 말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북한이 파고 내려온 뭐 숨겨진 땅굴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 숨겨진 땅굴로 특수부대가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파 저 남한에 내려오면은 뭐 보트 피플 보트를 타고 바다로 피신해 외국으로 피신해 하는 그런 거를 뭐 배까지 또 준비할 것이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갱이 DJ 항시 김대중이를 얘기할 때 김대중 뭐 대통령이니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빨갱이 DJ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태세 전환 후 이 사람의 중요한 주장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퍼줬다. 대한민국은 친북 세력에 의해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등이며 주 공격 대상은 김대중 노무현 전라도 민주당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에. 이 아주 이 참 증오를 쏟아내는데 이 증오가 전라도와 김대중을 향한 증오였다 이런 얘기죠. 특히 김대중과 전라도에 관해선 그야말로 자기 가족을 죽인 불구대천지 원수마냥 난도질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증거라고 나도는 찌라시 상당수는 이 사람의 주장이 출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탈북민 이순실 강명도 교수도 5.18에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그 옹고지파 극우화 이렇게 이걸로 치달은 겁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에도 만만치 않게 비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지 않고 한국 내 종북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극우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극우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TV조선이 그를 옹호했으나 본진인 조선일보는 2019년 극우 농객 A씨라면서 언급도 하기 싫은 티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조차도 지만원을 벌인 것이다. 그렇게 그 우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조차도 TV조선조차도 지만원이를 인터뷰하기를 이제 꺼려한다. 기피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좋은데 우파라도 어느 정도 그 이성이 있는 우파 그런 걸 원하거든요. 이 언론기관에선. 그런데 이 지만원 씨는 이 이성이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죠. 아주 이 빨갱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남발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건 거의 다 빨갱이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빨갱이란 말을 너무 남발을 하고 이렇게 옹고지파되니까
이 기존의 이 우파 언론에서도 심한호 씨 인터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 대중적 이미지는 별로지만 내상에서는 심한호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 이 심한호 씨가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뭐 500만 뭐 야전군이라고 해가지고 심한호 씨가 하던 그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은 뭐 500만 야전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 필명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그 심한호 씨가 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 참 그 필명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덮고 있는 노숙자가 덮고 자는 담요라는 겁니다. 노숙자 담요 필명이 참 재미나죠. 5.18 북한군 침투설이 헛소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웬만한 우파들도 5.18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것을 이제 그 헛소리라고 알고 있는 반면에 이설은 인터넷 우파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아스팔트 보수들에게만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리저리 출세할 길을 모색하다 그 시도가 좌절되자 자신의 성향을 휙휙 바꿔버리는 것이 그러하다. 그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심한호 박사님 나를 걸어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한호 박사는 기회주의자다. 아, 이리저리 출세할 길을 모색하다가 그 출세할 길이 모두 좌절되자 자기 성령을 확 바꿔버리고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서만큼은 의외로 득점을 했는데 바로 그가 정대협의 문제를 고발하다가 여성단체들에게 쫓겨난 신미자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심할머니의 의견을 대변해 준 점이다. 지만원보다 더 악질 친일파인 한승조라는 인물이 있는데도 그쪽은 인지도가 낮으며 문서도 이쪽이 훨씬 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만원이를 친일파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 그 서중석 교수하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파들의 특징은 일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 반면에 북한과는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북한을 비난하고 이런 게 우파거든요. 그런데 좌파들은 그와 반면에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와 반면에 북한과는 각고하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호 씨도 이 극우 성향을 보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일본과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2007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시스템 클럽에서 이름을 따온 정당 시스템 미래당을 창당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명박에게 대해 횟가루 먹고 병역 면제받았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등의 네거티브를 했다가 법원에서 허위 네거티브로 판명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선거권을 상실하고 당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이 참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2007년에는 이 심한호 씨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가 이름이 홈페이지 이름이 시스템 클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온 이제 시스템 미래 정당을 창당했다는 겁니다. 시스템 미래 정당이 시스템 미래당이라는 그 당을 창당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선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명박이 이제 횟가루를 먹고 뭐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뭐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뭐 등등 이런 그 확인되지 않는 그런 비난을 막 쏟아낸 바람에 집행유예를 재판에 걸려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당이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2020년에는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와 함께 자유당 창당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5.18 왜곡 자료를 배포하며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 묘역을 참배하기도 한다. 2016년 5월 18일에 유족들에게 법원 앞에서 폭행당했다. 그러다가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그에게 달려들자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내보였다. 그래서 이 지만원 씨는 5.18이 그 북한 군이 개입된 사건이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이 전라도를 비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고소가 많이 걸렸습니다. 5.18 그 전라도 광주 5.18 그 유족회한테서도 고소를 당하고 많이 그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뭐 법원에 이렇게 자꾸 이 드나들면서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은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이제 5.18 회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유족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 폭행당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뭐 아주 그 대단해요. 그래서 뭐 5.18 그 회원들이 이 지만호 씨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옷을 찢고 그래가 네가 뭐 대령 출신이냐 네까지 게 뭐 대령 출신이냐 이래가면서 막 막말을 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광주항쟁 모욕 발언을 견디다 못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결국 2015년 5월 14일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서를 증거로 제시해온 복면 쓴 시민군의 사진이 당사자인 임모 씨와 구모 씨가 지만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기사에는 5월 내로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6월 말까지 별다른 기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늦춰진 듯하다. 그래서 이 지만원 씨를 소송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광주에서 5.18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다 이 지만원 씨를 아주 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지만원을 고소했으며 10월 20일에 고소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요. 2017년 8월 11일에 선고된 1심에서 지만원과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 뉴스타운에게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나 호의 등을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해 색깔 공세를 펴자 진중권이 이를 신랄하게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지만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2월 13일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으로 지만원은 징역 2년의 실형,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그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지만원이가 그 미 해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맞느냐? 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적이나 행동을 보면은 뭐 박사라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과연 그 학력이 맞느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학력은 사실이에요. 그 미 해군 대학원의 지만원이라는 이름이 아주 엄연히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한 지가 녹화를 시작한 지가 44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5.18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구속. 그러다가 2017년 12월 10일에 불구속 기소되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
2017년 6월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게시판에 같은 취지 사설을 게재했다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피소된 것이다. 근데 어차피 2015년 7월에서 9월부터 뉴스타운을 통해 특종 1980년 5.18 광주의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 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 폭동, 5.18 광주 침투 북군관민구선 구성 600명으로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회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그냥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달라고 하는 중인 것이라 어차피 기소될 운명이었나 보다. 결국 뉴스타운과 지만원에게 모두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되었다. 황장엽이도 이제 그 5.18에 뭐 개입됐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뭐 하여튼 그 5.18에 북한이 아주 개입됐다는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이제 한 건데요. 이순실과 그 뭐 강명도 교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순실과 이 강명도 교수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탈북민 중에 뭐 웬만큼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끌어들이더라고. 다 이렇게 5.18 사태와 5.18 광주 사태에 개입됐었다. 이렇게 웬만큼 탈북민으로서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개입됐었다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북민들한테도 인심을 잃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의 아들인 김승필이 지만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만원으로부터 북한 특수군인 제73광수로 지목당한 5.18 시민군 지용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년이 되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만원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잠입했다는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한 탈북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탈북 여장군교로 소개한 김정한은 저는 1976년 1월 5일생인데 1980년 4일에 어떻게 대한민국 광주에 내려왔던 건가 라고 지적하면서 탈북민 강초라는 저는 77년부터 89년까지 12년간 요독 수용소에 있었다라고 지만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탈북민 중에서도 이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5.18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정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탈북 여장교. 이 김정아라는 사람이 1976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1976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1980년에 그 광주 5.18에 왔겠는가. 이건 뭐 새빨간 지만원의 새빨간 그거 다 이렇게 그 반박을 하고 강초란이라고 아시잖아요. 유튜브에도 지금 저기 뭐 북한 24시라는 것도 뭐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이 강초란 씨도 77년부터 89년까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 그때는 자기가 이제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독 수용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5.18에 끌어들이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GZSS 대표 안정권과 친분이 있고 안정권이 지만원을 존경한다고 한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재조사 과정에서 지만원이 주장을 뿌리쳐 뒤흔드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지불하지 않고 있던 배상금을 지불하는 등 일단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소녀상에 대해서 부끄럽다면서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징용이 긍정적이었다는 망언도 해버렸다고 이 데일리에서 보도하였다. 2020년 2월 13일 광주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1심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실형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며 성실히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다. 물론 본인은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력하게 설파하며 트럼프가 반드시 상황을 뒤집고 2기 임기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뭐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죠. 결국 2021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심한원에 쳐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이 진달래 4.75 송이에 대해 5.18 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 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만원 씨가 쓴 북조선 5.18 아리랑 그 다음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뭐 이런 책들이 전부 그 출판 배포 금지가 내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만원 씨는 아주 이게 이 고소와 이 재판이 아주 일상이 된 거죠. 재판과 고소가 아주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그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계속 재판과 아주 이게 아주 일상이 돼버린 그런 인생이죠. 그러면서도 꿋꿋꿋꿋꿋이 계속 5.18은 이제 그 이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점점 더 이 완고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인가 봐요. 너희들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오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줍니다. 2022년 2월 16일 광주 북한군 개입설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만원이 고령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다며 또다시 구속되지 않았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인터뷰를 갔으나 정신병 수준의 음모론을 자랑하다가 주변 만류로 끝났다. 이런 의견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죄송하다는 연예인들의 단체 한탄과 종결 멘트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0일 광주 북한군 개입설 관련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되었다. 구속 하루 전인 2023년 1월 15일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속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가면서 남기고 싶은 말, 이거 이제 홈페이지에 지만원 박사가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도소 가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교도소 가는 의미,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 주사파 전라도가 삼위일체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5.18이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 되면 북괴는 전범국이 됩니다. 유엔 사법재판부에서 서야 하는 대단한 범죄입니다. 전라도의 이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전라도는 그동안의 행패에 대해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의 남로당 주사파 세력의 존재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온갖 무리수와 불법 수단을 동원하여 저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여기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이 나라는 아직 뿌리를 깊게 내린 공산 집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산당 전제의 뿌리를 캐내려다 칼을 맞은 것입니다. 공산당 전체의 이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공산당 전체의 뿌리를 캐내려다가 이제 이렇게 구속이라는 칼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우파 대통령이 뭐 선출이 돼 뽑혔다고는 하지만 누가 되든 벌써 이 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수 노정이 저지른 불법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제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제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8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산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재산부의 주심이 골수 좌익 노정이었습니다. 이는 사기입니다. 이 김명수 노정이라는 건 판사 이름입니다. 이 판사들을 또 이제
판사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을 이렇게 그 그러는 겁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년 대법원이 무죄를 내렸습니다. 2020년 서울남부지검도 학설로 분류해 불기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가 여부에 대해 5.18 진상조사위에서 조사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노정인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라고 판결하고 저에게 2년형을 씌웠습니다. 2023년의 대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하여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까지도 증오하는 겁니다. 이제 5.18 작전을 북괴가 수행했다는 결정적 증거 42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북한군 개입을 탄핵하려면 그 절차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42개의 결정적 증거 모두를 무력화시키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당연한 법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위법합니다. 재판 행위가 아니라 강도 행위입니다. 수용이 임하는 심정.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들의 사상 공격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애국 국민들로 하여금 점령당한 사상적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미사일 두 개를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 증거 42개이고 다른 하나는 전두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두 이제 빨갱이들한테 점령당하고 있는데 그 빨갱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결정적 두 개의 미사일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 그죠. 그 미사일이 뭐냐면은 이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거고 또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이 지만원 씨는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광주 5.18 사태는 이제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뭐 빨갱이들의 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빨갱이들을 처부신 빨갱이들을 진압한 전두환을 아주 영웅시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 두 개를 완성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간다면 저는 참으로 아쉽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감이 들어서인지 코피까지 흘리면서 강행한 덕분에 제 자신이 가장 만족해하는 두 개의 매우 강력한 미사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정리합니다. 이제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쉴 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구명운동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애를 태우십니다. 병보속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2년을 다 마치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오려고 구차한 생각은 하기 싫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산당의 조폭 행위에 의해 얼마나 많은 귀한 생명들이 절단납니까? 고통을 이기지 못해 멀리 스위스로 안락사 선택하려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하고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팔자와 운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정해진 팔자를 거역하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 깁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생략하겠고 나무 위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8분이 경과했습니다. 거의 1시간을 경과했는데. 그래서 이 지만호 씨는 뭐 거의 모든 게 다 빨갱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국민의힘, 조중동, 국가정보원들도 빨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갑제, 정규제, 변희재, 김진, 전원책 뭐 이런 사람들과도 이제 그 뭐 비판을 하고 빨갱이라는 것이죠. 네, 조갑제가 빨갱이다. 조갑제를 빨갱이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이 지만호 씨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 있잖아요. 리딩이 오래 가니까 잠깐만요. 목이 잠기고 그런데. 가능한 한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조갑제도 이제 빨갱이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때 이 지만호 씨가 하던 그 유튜브를 보면 좀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빨갱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모든 사람을 다 빨갱이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기분이 상했다든가 아 이러면 전부 빨갱이로 이제 빨갱이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갑제 서정갑과 사이가 매우 나쁘다. 조갑제를 상대로 수차례 경고문을 올리고 서정갑과는 소송까지 갔을 정도다. 이유는 조갑제의 5.18에 관한 평가, 조갑제.com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지만원에 대한 비방글, 서정갑의 공금 운용 문제, 서정갑의 강연장에서 지만원에 대한 인식 공격 때문이다. 극우 인사이지만 의외로 조갑제는 5.18 민주운동 당시 직접 광주에 잠입해서 현장을 취재하였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5.18을 반공민주화운동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자료를 가지고 지만호의 역사 왜곡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연히 5.18 북한군 개입설의 원조인 지만호하고는 사이가 좋을 리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은 뭐 여기서 더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서정갑이라는 이 사람도 보면은 서정갑이라는 이 사람도 상당히 우파입니다. 이 사람도 그 서정갑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연설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상당히 그 골수 우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만원 씨 입장에서는 보면 이 조갑제와 서정갑도 이렇게 골수 우파도 빨갱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기 그거 맞네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지만원 씨 책을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만원 씨가 2019년 쓴 조선과 일본이라는 책을 내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지만원 박사가 쓴 조선과 일본이라는 책을 리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한 시간을 넘었는데요. 어떻게 하든 빨리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결혼했다는 겁니다. 총 두 번을 결혼했으며 3년은 전처 소생, 일남 1녀는 현재 부인 소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도 나왔네요. 지만원의 행보를 비난한 측에서는 이게 뭐 별것 아니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지만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지만원의 학력이 뭐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 학력만큼은 대단하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학력만큼은 대단하고 그 미 해군 대학원에는 어엿하게 지만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미국에서 논문 쓰고 공학 박사 받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걷던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는 저질 음모론에 빠져서 주와 임마한 게 황당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에 올라온 지만원 박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리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위 지만원 박사 3위는 내일 이제 녹화를 할 테니까 내일 그.